TV의 TV. 2016 오버워치 월드컵에 출전할 16개 국가가 모두 확정됨에 따라 블리즈컨 2016 본선 무대에서 활약할 오버워치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버워치 월드컵은 다양한 국가, 그리고 각 지역의 대표팀들이 대결을 펼치는 국제 경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의 모든 주요 지역이 고르게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블리즈컨에서는 6개 유럽 지역 팀과 6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 아메리카 지역 팀들이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12일 진행된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는 대만과 태국, 싱가포르가 본선 무대에 최종 합류했으며 14일 진행된 아메리카 예선에서는 조별 예선을 통과한 칠레와 콜롬비아가 경합을 벌인 끝에 칠레가 본선의 티켓을 거머쥐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30개 국가가 참여해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약 열흘간 진행된 유럽 예선에서는 러시아, 스페인, 독일,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 6개국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브라질, 중국, 호주는 별도의 지역 예선전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본선 무대에 초청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한국팀의 경우 현재 국내팀 소속 선수 중 4명이 경쟁전 시즌1 당시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중국팀 역시 실력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두 같은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그만큼 최강의 호흡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팀의 경우 한국과 호주를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팀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며 미국 팀은 시걸과 테일스핀이라는 막강한 딜러들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월드컵은 오는 11월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는 블리즈컨 현장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각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 선수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헝그리의 TV!